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면접 같은 모습으로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이번 금주에 올라간 브이로그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정확히 저번 주에 전세보증보험으로 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어요. 요즘 시기이다 보니까 저처럼 집주인에게 때에 맞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래도 다행히 보증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저도 처음 이제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화도 나고, 제가 뭐 공짜로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돈을 집주인한테 빌려드리고 그 집에 산 건데 내가 왜 보증보험으로 받아야 되지? 그리고 집주인도 본인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정말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도 많이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 그 과정을 잘 모르고 모르는 용어들의 향연이고 과정도 복잡하게만 느껴져서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매우 크게 되는데요. 그러한 마음이 들 거라는 거를 보증보험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진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일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먼저 과정을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았는데,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함으로써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와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목소리를 한번 담아 보았고요. 제가 과정과정마다 진행해야 되는 것들을 노션 체크리스트처럼 작성해 보았어요. 이 템플릿을 복사하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이제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증보험으로 이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결국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 예를 들어 임차권 등기, 그리고 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 준비해 가야 한 서류가 있고, 보증보험이 심사 완료되어서 최종적으로 임차권 등기와 같은 권리를 보증보험에 넘겨주는 명도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쳐서 전세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증보험으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크게 임차권 등기, 허그 신청, 명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각 과정별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당 노션 체크리스트와 같은 템플릿으로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 배경을 보면 차분히 진정하면 해답은 분명할 거야라는 배경을 했는데, 이건 그냥 이제 보증보험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막막한 마음일 거가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차분히, 이 과정들이 다 많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차분히 하다 보면 결국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배경을 이렇게 선정해 봤고요. 이 노션 링크는 크게 임차권 등기, 허그 신청, 명도가 있는데, 뒤쪽 단계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로 이걸 클릭하면 그냥 바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능을 쓰실 수도 있고, 일단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게 전부라서 넘기고, 타임라인으로 보면 저는 23년 9월 5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종료 후에 이제 집주인분께 이제 원래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뭐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고, 문자로 계약이 종료된다, 나는 연장 의사가 없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라는 문자를 꼭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가 와야 줄수 있다, 자기가 지금 여유가 없다, 근데 다음 세입자가 결국 구해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떡할 거냐라고 하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연장을 좀 해달라고, 지금 부동산 시기가 안 좋아서 이러니 부동산 시기가 좋아지면 전세도 잘 잡힐 거고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저희 부모님 나이 또래 같은 분이 와서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관점에서 너무 차갑게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1년까지는 안될것 같고 3개월의 기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3개월 연장을 하면서 당연히 보증보험도 연장을 했고요. 혹시 연장을 하게 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그냥 연장을 최대한 하지 말아라. 연장을 하는 순간 좀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연장을 해서 세입자가 구해진다? 그건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고, 이미 전세 세입자가 안 구해진 상황에서 정말 또 구해진다? 사실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연장을 하지 말아라. 저도 3개월 연장을 해드렸는데, 연장을 할때 조건이 3개월 해도 안 구해지면 나는 보증보험으로 받겠다. 그리고 집주인의 사정을 받으려서 연장을 해드렸으니 지연이자 이자를 주어라. 대출 이자를 주세요. 했는데 말을 싹 바꾸고 태도도 바뀌시더라고요. 완전 180도 다제 탓을 하시면서. 다른 집주인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연장하지 말아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튼 연장 계약까지 12월 5일에 저는 종료가 되었고, 임차권 등기를 저는 종료일 전날 미리 신청했어요. 원래 임차권 등기는 계약 종료일 하루 뒤부터 원래 가능한데, 요즘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신청이 접수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소요되고, 신청이 접수되고 또 처리되는 데 시간이 소요돼서 한 4일 정도 계약 종료 전에 해도 무방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루 전날 미리 서류를 싹 준비해서 준비한 대로 그냥 바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동부지방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법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완료가 돼서 4일 날 했는데 한 6일 날인가 보정명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정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서류가 일부 부족하니 추가로 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서류까지 해서 최종 8일 날 등기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한 이틀 뒤인가 제가 등기부등본을 뜯어봤을 때잘제 임차권 등기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보험을 이제 청구할 때 계약 종료가 사실상 12월 5일에 끝났는데, 저는 임대보증보험이었거든요. 보증보험이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임차권 등기, 임차권 보험, 두 번째는 임대보험. 그게 뭐냐면, 이 보험을 신청한, 이 보험을 든 주체가 누구냐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들었으면 임차보험, 임대인이 들었으면 임대보험인데, 임대보험으로 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고 두달 뒤에 청구가 가능해요. 임차 보증은 계약이 종료되고 한달 뒤에 신청이 가능해요. 저도 이게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직원분들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임대 보증이 진짜 좀 그런 게, 이렇게 신청하는데도 한달더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행 청구를 하고 심사가 완료되는데도 임대 보증이 임차 보증보다 최소 한 달은 더 걸려요. 그래서 임대 보증인 분들은 그냥 넉넉 잡아 임차 보증보다 두 달에서 세 달은 더 걸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6일 날 바로 직접 가서 청구를 했고, 최종 명도 일정을 잡으라는 메일이 와요. 그러니까 심사가 다 완료됐고 너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겠다라는 문자가 오면서, 그럼 언제 명도를 할래? 날짜를 잡아라는 메일이 오는데, 그게 저는 5월 20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세 달하고 한 보름 정도 걸린 거죠. 그리고 최종 명도 메일을 받고 2주 후 날짜부터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2주 후로 잡아서 6월 3일에 명도를 했고 최종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타임라인이고요. 아마 임대보증을 하시는 분들은 센터마다 또막 담당자마다 또그 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몰렸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임대보증은 보통 청구에서 완료까지 세 달에서 네 달, 또 신청은 어차피 두달 걸리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 첫 단계로 해야 되는 임차권 등기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고요. 보통 신청이 되고 완료가 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임차권 등기 생각보다 되게 금방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 보증명령 전까지 이 서류 목록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등본, 초본은 정부24 같은 데서 발행하시면 되고 꼭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임차권 계약서는 저는 연장이 있어서 연장까지 했는데 그냥 사본 사진으로 다 찍으셔서 PDF로 떠서 제출하시면 되고 계약 해지 문자 내역은 여기다가도 추가 써놓을게요. 꼭 계약 종료 이렇게 쓰는 게 좋겠군요. 꼭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세요. 꼭 문자를 보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 계약 해지 문자가 임차권 등기뿐만 아니라 임대보증보험에서도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 문자 내역을 꼭 보내세요. 꼭. 그래서 할때꼭 넣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넣을 내용. 그러면 임대인 이름. 집 주소. 이세 가지를 꼭 넣으세요. 이세 가지를 꼭 넣어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문자를 꼭 보내시고 그거를 캡처해서 임차권 등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내용 증명을 보내셨으면 내용 증명 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도 정부24에서 뽑으시면 되는데 그 선택란에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할래 말래 그게 있거든요.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걸 선택하시고 이 옆에 있는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지 등기부 등 부동산의 표시는 건물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목록 리스트를 그냥 다 글자 긁으셔가지고 PDF 파일로 만드시면 되고 건축물 현황도도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전에 저희 건물에서 신청하셨던 분이 하셨다고 해서 그 파일을 받아서 냈고 등록면허세를 꼭 신고하셔야 되는데 하고 나면 전자납부번호가 나와요. 완료가 되면 신고가 완료되면 그거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면 그거를 그 온라인 법원에 신청할 때 기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납부번호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꼭 넣어서 잊지 말고 기록해 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런 링크들을 걸어놨는데 이걸 신청할 때이 링크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에서 이걸 하나씩 하셨을 때마다 체크를 하시면서 아 이거 할 때는 이거 보고 하자 하면서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신청해야 될건 이렇게 세 가지예요. 등록면허세 신고, 등록면허세라는 걸 신고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내라는 거거든요. 납부. 서울 이택세에서 하시면 되고 등기 촉탁 수수료.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돈이 어느 정도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합쳐서 한 5천원 뿔마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이제 완료가 되셨다. 서류가 다 준비가 됐으면 임차권 명령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굳이 법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은 우측 하단에 아이 주소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의 관할 법원은 어딘지가 이 하단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고 내 지방 법원이 어디구나를 파악하시고 그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자소송 이 링크를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돼요. 이걸 신청하실 때도 제가 이렇게 참고로 이세 가지 블로그를 걸어놨는데 여기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이제 임차권 등기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지라고 막막하실 경우에는 제가 이 임차권 등기라는 섹션에 걸어놓은 이 서류 목록들 순서대로 그냥 쭉 하시고 최종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된다. 이제 이걸로 그냥 한 방에 오케이 되면은 좋긴 한데 뭐 저희가 각각이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정명령이 올수 있어요. 보정명령이라는 거는 내용을 추가해라, 뭐 변경해라, 뭐더 서류 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용이 어려워서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수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정 명령 그 수정은 전자소송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보고 저 똑같이 따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메뉴 클릭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가 여기서 알려주니까 여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보정 명령을 할 때는 그 양식이 있어요. 그냥 워드 파일 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줄글 나열하지 말고 마치 보고서 내듯이 그 보정서 서식을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 보정서 서식을 이 블로그에서 제공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그거 따라서 작성하시고 이거 따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그냥 이제 완료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가 완료됐다 하면 문자가 날라오거든요. 문자가 날라오면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을구의 주택 임차권이 표시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이제 은행에 전화를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대출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제 보증보험으로 돈을 돌려받게 됐다.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대출 연장을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이제 전화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 단기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건 또 은행마다 또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그 해당 자기가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되고 연장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시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최종적으로 허그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임대보증 저는 임대보증이었어서 두달 뒤에 신청이 가능했고. 임차보증은 한달 뒤겠죠? 이제 허그 이행청구 신청은 꼭 방문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관리센터들이 자신의 관할 영역을 확인하는 건그 임대인 주소에 맞춰서 그 임대인이 어디 사는지를 이제 알잖아요. 그걸 따라서 어디 센터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센터가 보통 9시부터 합니다. 저는 거의 밤을 새고 9시에 바로 가서 접수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자신이 이제 허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꼼꼼히 준비하시되, 또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하루라도 빨리 받으면 좋은데, 이게 뭐 서류를 분명 다 맞춰서 했는데 갑자기 서류 미비로 그날 접수가 안 되면 그것만큼 청천벽력이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서류를 다 준비하셨으면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예를 들어 내가 접수가 뭐 10월 6일이다 이러면은 한 10월 3일, 3일 정도 전에 미리 가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저 이렇게 서류 준비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을까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하면 그분들이 잘 알려주시거든요. 미리 상담을 받아서 혹시나 빠진 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보충하기. 보충해서 딱 내가 진짜 접수할 수 있는 날에 딱 접수까지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미리 서류 들고 가서 확인 받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증보험 이런 서류들을 확인할 때 해당 블로그를 봐서 리스트업 했고, 저는 여기 제가 작성해드린 서류 목록들을 준비해 가서 저는 그날 바로 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얘들을 받아야 되는지를 다 기입해 뒀으니까 여기 옆에 써놓은 데를 따라서 서류들을 잘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냥 딱 준비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센터 가서 접수를 하고 나면 이 안심전세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을 꼭 다운받으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명도나 접수하고 나서 추후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수 있어서 사실 이제 접수를 하고 나서 전세 앱에 바로 뭐 신청하신 보증보험이 접수 중입니다. 뭐 과정 중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안 떠요. 그러니까 사실 허그 보증보험이 너무 감사한 제도를 진행해 주는 곳은 맞으나 그 어떻게 지금 과정이 되고 있는지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무튼 내가 이제 곧 문자가 오겠구나. 라는 거를 이 허그 전세 보증보험 이제 가서 로그인 하시고 내 보험 내역을 보면 원래는 아무것도 안 뜨다가
서류 담당자가 지정되었구나라는 거를 처음에 안 떴는데 뭔가 앱에 뭔가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 이제 내 차례구나라는 게 이제 느낌이 오고 그러면 곧 문자가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차피 나중에 명도를 할 때나 이런 과정들을 확인할 때 이 앱이 필요하니까 이 앱을 이제 다운받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이제 명도 날짜를 잡아라. 너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메일과 문자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메일을 받고 저 언제 명도하고 싶어요라는 날짜를 리플라이 하시면 이제 그 담당자분이 이제 그때 가능하다 뭐 이런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명도일을 확정하고 나서 이제 명도일 날 최종적으로는 이사 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과금에 대해서 그날 명도 날까지 내가 사용한 공과금과 관리비에 대해서 내용 그 비용을 납부하고 내가 지금 이 비용 다 납부했습니다. 나 이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명도 이전 해주세요.라고 이제 위에 말씀드린 안심 전세 앱에 기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담당자분께서 확인하시고 그 보증보험에서도 돈이 이제 이체되는 그러니까 돈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최종적으로 돈이 돌려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일 날 할 건 사실 관리비랑 공과금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공과금을 관리비도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사 정산하시면서 자동이체도 함께 해지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까먹으시면 괜히 돈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 관리비는 또 건물마다 그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건물에 그 담당 관리소에 전화하셔서 저 이제 이사 가게 됐다. 언제 이사 가고 이날까지 관리비를 납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납부하고 나면 납부 완납 내용 증명서를 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래서 납부 완납 이걸 주세요라고 하면 아마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저장해 놓고 계시면 되고 이제 가스, 수도, 전기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공과금을 이제 완납하셔야 되는데 가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언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코언 에너지가 수도 전기는 그냥 당일날 하면 되는데 가스는 꼭 미리 이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안 했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미리 예약은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에 코언 에너지 서비스 친구 추가를 하세요. 그러면 이 아래 이사 방문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전출 신청 이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이제 언제 갈 건지 이런 걸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사용량 체크하시고 돈 얼마 내세요라고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그냥 카드 내면 영수증을 뽑아주세요. 그 영수증. 그래서 그 영수증. 돈 기사님이 체크하시고 카드 결제하면 영수증을 주세요. 이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수도는 당일날 전화하시면 돼요. 자신이 살고 계신 구마다 그 담당 수도 사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 사업소에 전화해서 오늘 이사 가게 됐다. 오늘 사용분까지 사용비를 내겠다. 그리고 내용 납부 증명서 이런 거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보통 이제 문자로 그날까지 본인이 사용하신 금액 그 얼마 사용했습니다. 이만큼 가상 계좌로 주세요라는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자 내역이랑 본인이 그럼 그 가상 계좌로 입금한 그 입금 내역서가 있잖아요. 이체 내역서 그 두 가지를 캡처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는 아래에 전화하시고 사용 금액과 가상 계좌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럼 여기에 입금하시고 입금 내역서 은행 앱에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수도는 자동이체는 에스텍스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서 나의 에스텍스 그리고 이거 자동 납부 관리 하시면 여기 신청 해지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해지가 되거든요. 내가 등록되어 있는 리스트가 뜨고 그걸 그냥 해지하시면 바로 자동이체도 해제됩니다. 아, 그리고 코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자동이체 해지는 그냥 전화하셔서 저 이거 자동이체 해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해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는 한전에서 보통 하는데 이게 02113으로 전화하면 돼요. 근데 진짜 전화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얘는 사전에 예약하면 어차피 그 시간대에 기사님 오시잖아요. 그리고 수도는 전화 진짜 잘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명도 당일날 9시부터 이제 고객센터 전화가 열릴 거예요. 저는 그냥 9시부터 주구장창 여기로 전화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화가 진짜 연결이 안 되니까 전화를 그냥 계속하세요.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날까지 사용량 정리하시면 수도랑 똑같아요. 사용 금액이랑 가상계좌 문자가 날라올 거예요. 그럼 입금하시고 입금 내역서 그 은행 앱에서 나오죠. 그걸 입금하신 내용까지 그 두 가지 캡처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앱에 다 제출까지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캡처까지 된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허그 안심 전세 앱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앱에 여기 햄버거 모양 있죠? 이걸 클릭해. 이게 마이 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햄버거 모양 클릭하시면 하단에 나의 보증에 명도 증빙 자료 제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명도날이 돼야지 열려요. 명도날 전까지는 뭐 이걸 클릭해도 뭐 제출을 해야 되는 뭐 어떤 게 안 뜰 거예요. 그래서 명도날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제출하라는 듯한 그런 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거기에 그냥 그 방금 캡처하라고 했던 그 사진들 있죠. 그 관리비랑 그리고 집 사진도 찍어야 되고 집주인한테도 이렇게 내용 써야 돼요. 나 이제 나간다. 이제부터 너 책임이다. 이런 문자를 보내셔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다 하시고 나서 순서를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군요. 순서를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얘가 하집까지 다 하고 나서 앱에 제출하시면 이제 담당자분께서 뭐 전화가 오시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 서류 제출 잘 됐다. 지금 입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전산 확인 중이다 이렇게 보통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실 이제 서류 제출까지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제가 할 건 없어요. 그냥 이제 돈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돈이 잘 들어왔다는 거를 알면 이제 보통 은행 알림이랑 이렇게 허그 알림이 오거든요. 돈이 다 지급됐다는. 이게 오고 났을 때, 꼭 돈이 오고 나서예요. 돈을 다 받고 나면 이제 전출이나 전입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사 갈 곳으로 나 이제 돈 다 돌려받았으니까 이 집에서 나갈게 하는 전출신고, 그리고 새로운 이 곳으로 이제 이사 가시면 그 전입신고까지 하시면 모두 끝납니다. 꼭 주민센터로 안 가셔도 되고, 저는 이제 그날 전산 오류가 있어서 돈이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집에 계속 있기 싫어가지고 미리 나가서 다른 데서 그냥 밥 먹고 있었는데, 밥 먹고 그냥 정부24로 앱에서 이렇게 전입신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꼭 주민센터를 가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 끝이죠. 사실 이제 다 끝난 거고. 진짜 어때요?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다 설명드렸는데 많아 보이라 아직 다 안 끝나신 분들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많아 보이고 커 보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라는 것도 아는데 이게 다 지나간 사람이어서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렵고 마음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계속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많이 또 배웠고 성장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쪽 뭐 부동산 쪽에 어떻게 보면 지식을 또 깨달은 거고 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정말 남들은 쉽게 못할 경험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성장 저 자신도 되게 많이 성숙해졌고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거쳤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모두 괴롭고 힘들겠지만 결국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잘또 버텨내보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이 도비 이즈 프리 이거를 기다리면서 이 과정을 거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이 마음이었거든요. 진짜 도비 이즈 프리, 도비는 자유예요. 이말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런 시기가 된것 같고,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너무너무 바라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너무 부탁드리고, 이 과정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나 더잘 기입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써놓은 꿀팁들도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차분히 과정을 묵묵히 진행하다 보면 꼭 해결이 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과정 뭐 허그 신청까지 다 끝나신 분들이라면 그냥 잊고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아 이거 언제 돼, 하루하루 보고 있으면 진짜 그냥 하루하루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제 허그 신청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시간이 내 서류가 접수될 시간까지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잊고 있어라. 잊고 있으면 벌써 내 차례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잊고 있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모두 너무 고생하고 있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